2018 게임 돌림픽 배틀스타즈 VR 지금부터 하도 4강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캐스터 김영준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개건해설을 맡은 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에너지볼 크기와 방어막 강도 설정, 방패 사용 가능하고요. 소진 시에 충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경기 시간은 8강전, 4강전 동메탈 출전 180초 1라운드입니다. 그리고 결승전만 80초, 3판 2선승이죠. 네. 자, 그럼 소희 씨가 4강 첫 번째 경기 라인업 좀 발표해 주십시오. 네, C팀 다이아 은채, K 타이거즈 제로 강건우, 리버블 위니입니다. B팀 보이스퍼 민충기, 드림캐쳐 시연, K 타이거즈 제로 조민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이 4강부터는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네. 정준 해설. 네. 그 8강을 지켜보면서 정말 경기력이 뛰어났던 선수들, 보이스퍼의 민충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70% 넘는 적중률을 보여주면서 적중률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요. VR이기 때문에 더욱이 대단한 거죠. 자, 이제 4강전 첫 번째 경기 기대가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또 현장 누구죠? 듀락. 듀락. 듀락이죠. 네, 듀락. 정말 재밌는 듀락 만나보겠습니다. 듀락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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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 엘로스케 두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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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8강전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인터뷰를 우측에 있는 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앉아서 즐기면서 이길 겁니다. 저는 이렇게 딱 끊어치기. 끊어치기. 스타카토 스타일로다가. 네, 스타카토 스타일로. 이걸로 한번 또 응수를 하시겠다. 왼편에 계시는 분들, 우리 또 충기 씨 지금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네.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멤버들이 있어서 이렇게 네.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구 피바다를 다시 한번 또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준현 씨. 네. 아, 이번에 아까 이렇게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른팔에 알이 베겼는데 알 푸는 느낌으로다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게임. 전에는 꽃잎을 너무 많이 떨어뜨렸으니까 이번에는 네네. 꽃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을 네. 보겠다. 자, 그럼 이제 4강전 첫 번째 경기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Let's battle begin! 자, 4강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역시 180초를 사용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레드 팀이 C1팀이죠. 블루 팀이 B1팀입니다. 앉았어요. 가부 좌퉁. 은채죠, 은채. 은채. 네. 자, 지금 8강전을 하면서 네.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네,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세계대회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슬라이딩을 멋지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악대굴 대굴 뒹굴르고 네. 아, 그런데 확실히 강팀들이라서 비슷하네요, 실력이. 지금 B1팀이 조금 스코어가 높은데 문제는 C1팀이 배리어가 빠르게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5대4로 박빙의 승부. 네. 130초 남은 상황에서 박빙의 승부입니다. 6대4로 네. 살짝 벌어지고요. 지금 K타이거즈의 조민지 선수, B1팀의 네. 이 선수가 지금 탄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연타가 날아오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거든요. 아, 네. 지금 뭐 가부장권파 문채 씨. 자, 네. 선생님 배리어를... 질문 있습니다. 라는 포즈죠. 네. 어느새 벌어졌어요, 점수가. 네. 격차가. 격차가 조금 벌어지죠? 네. 하지만 역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플레이어 6 스피드 5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민충기 역시 적중률이 40%를 혼자 네. 넘어가고 있네요. 네. 네. 위니 씨가 방패를 잘 쓰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게임을 하면서 충이라는 것은 못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네. 네. 하지만 민충기만큼은 예외다. 충성할 충이죠. 그렇죠. 네. 충성스럽게. 한 손을 허리에다 짚고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자, 민충기 앞장서고 있죠. 앞에서. 이제, 네. 이제 배리어가 몇 개가 남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70초가 남았습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너무 커요. C팀 분발해야 됩니다. 역시 민충기 계속해서 히트레이트 적중률 좋고요. 네. 방패도 잘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은채 씨가 너무 얌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채 씨가 지금 적중률이 조금 떨어지네요. 네. 건우군. 아, 지금 힘이 없어 보여요. 네. 점심 안 먹었나요? 지금 그냥 손만 흔드는 것 같지만 민충기의 적중률이 정말 좋은데다가 네, 맞아요. 네, C1이 네. 지금 배리어가 거의 다 끝났어요. 자, C1은 역전될 수 있어요, 이러다가. 저 앉아서 뭐 하는 거죠? 저 앉아서. 역전은 이미 됐군요. 앉아서 안 되니까 구석에 가서. 은채. 은채 씨, 안 돼요. 은채 씨, 네. 멘탈 어디가
따라갔죠? 일어나 일어나. 네, 멘탈 잡아야 돼요. 오, 그래도 많이 따라갔어요. 지금 5점 차입니다. 많이 따라갔어요. 네. 네. 아니 지금 초면 아 배리어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뒤지고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네. 15초 남았고. 차라리 한꺼번에 충전해서 세 명이서 네. 동시에 뛰어나가면서 15발을 꽂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괜찮네. 네. 네. 드릴까요 우리 얘기가? 예전에 4초? 영화에서 한 난 한동만 패 이런 말. 1초. 아, 피니쉬입니다. 자, 4강 첫 번째 경기는 우리 B1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 민춘기 네. 승리의 주역이네요. 네. 물론 민춘기 선수가 잘 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시연과 조민지 이 두 명 대단했네요. 네. 네. 알풀이 권법으로 시연 씨가 아, 오! 우리 시원 네. 조금 배고피 바다. 네, 배고피 바다. 실제 별명이죠. 네. 네. 아, 정준하 선수. 네. 4강전은 조금 다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또 코믹 캐릭터 나오네요. 굉장히 기본기가 네. 좋았고요. 사실 지금 이긴 팀보다는 네. 진 팀 얘기를 좀 해야죠. 우리 채연 씨. 그렇죠. 아, 채 은채 씨. 아, 은채 씨. 은채 씨. 네. 미안해요. 은채 씨. 아, 가부좌 권법이 약간 안 통했던 거 같기도 하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네. 또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이 게임이 좀 앉으면 유리하긴 하지만은 네. 네. 그래서 은채 씨가 후반부에는 아예 구석에 가서 쪼그려 앉아서 그러니까요,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권법. 네. 네, 아쉬웠어요. 두 번째 경기 2차전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 있는 두락 만나보겠습니다. 두락! 두락입니다. 아, 네. 4강전 이제 또 두 번째 경기가 남았습니다. 자, 아, 바로 이분들의 아, 각오, 결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대전 허리케인, 대전 돌풍 대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려 돌려. 갑작스러운 네. 김현정 악무를 네. 다 돌려 놀라고. 역시 대돌이야. 대돌이에요. 뭐 어떤 좀 가고 있을까 이번에? 그냥 막하겠습니다. 아, 막하는 게 짱이긴 해요 진짜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유정 씨. 그냥 열심히 할 거예요. 아, 그냥 네. 열심히 하겠다. 네.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할 텐데요. 아, 게임은 맞아. 사실 계획 가지고 하는 건 별론 것 같아요. 닥치고 돌격. 네, 이거 무슨 무섭습니다. 하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상대 팀. 지금 난리가 나서 후드를 뒤집어쓰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현진영 춤을. 굉장한데요. 아, 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 20세기를 살지 않았던 분들. 저도 막 하겠습니다. 막 하겠습니다. 시험 볼 때 원래 네. 그 전날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원래 그런 연습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우정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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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픽으로 나방 나오고 있을 거예요. 나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나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저번 경기를 봤는데 저희 팀이 두 팀 다 올라왔어요. 근데 저희 팀이 아쉽게 너무 져가지고 그 복수를 저희가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벤지를 하겠다라는 네. 강한 의지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청일점 시현 씨. 해보니까 느낀 건데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자신감으로 승부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 팀이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4강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3, 2, 1, Let's fight! 네, 4강 2차전입니다. 네. 자, 시작됐고요. D2O에 스파이더맨이 한 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투에는 SISN 사오정이 있습니다. 사오정. 사오정이 네. 우승 후보잖아요, 또. 네. 네, VR의 전문가입니다. 오, 지금은 자. 조금 전현민 선수가 얌전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그렇죠. 네. 슬슬 발동 겁니다, 이제. 자, 지금 벽에 네. 붙어가지고 어그로를 살살 끌면서 금 앞에 서가지고 잘하고 있네요. 선수들이 자. 이제 4강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작전도 있고. 뭔가 다 전략적으로 보여요. 네,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하나의 팀이 됐습니다, 비로소. 자, 요런 안무 말씀하시는 거죠? 요런 안무. 네. 훈련 지금? 전략 나왔죠? 네,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네. 숨기 작전. 네, 뒤에 숨습니다. 네. 지우 씨 뒤에 숨어가지고 대전 허리케인 뒤에 네, 네. 또 남자가 여자 뒤에 숨으니까 보기 좋진 않네요. 네. 역시 자, 대단해요. 지켜주지는 못할 하지만 망정. 하지만 네. 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저작전은 뭔지 계속 숨었다가 나왔다가 아예 지우씨가 지금 디펜스를 좀 해주는 네, 전략이었네요. 네, 네. 아 그렇게 네, 네. 짜온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면 SISN 그리고 누아르의 김시현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스피드가 5입니다. 네. 탄 스피드가 5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날아오는 바람에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지우가 막아주고 변현민이 뒤에 숨고 유정은 벽에 붙어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 변현민 선수가 되게 날렵해 보이지만 지금 온몸으로 탄을 다 맞고 있거든요. 네. 뭐 하는 거죠? 네.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 지금. 아 넘어졌습니다. 아 피한 건가요? 넘어진 건가요? 넘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죠. 네. 원래 스파이더맨도 건물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네. 호랑나비를 추는 스파이더맨입니다. 네. 네. 좋은 전략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탄속이 빠르고 좀 작더라도. 어 근데 어느새 동점. 어. 역전 가나요? 역전까지 가는지. 아, 아. 하지만 가능해요. 하지만 도망갑니다. 네. 팀이 도망가네요. 네. 앞쪽으로 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거 지금 너무 정타를 많이 맞고 있어서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지금 실드가 충분한데 D팀이 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분들이 아마 8강 때부터 저랬죠? 네,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아, 네. 사실 이게 실드도 충전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같은 게 보면 자주 이런 거 달아요. 실드 불가 이런 거. 아, 아 네. 네. 아, 그 사이에 또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 C팀이 네. 따라오면 도망가고 따라오면 도망가고 잘하네요. 네. 디펜스 카운트 이제 명중률이 잠시 후 나올 텐데 아, 지금 블루팀이 실드를 거의 다 썼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남은 시간 그러면 쫓아갈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레드팀 힘내세요. 자, 역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역전할 수 네. 있어요. 자, 두 점 차. 어떡해. 두 점 차. 자, 연타 들어가면 연타 들어가요. 자, 한 점 차, 한 점 차. 10초. 아! 1점 차. 야, 이렇게 해서 4강 두 번째 경기. 오. 자, CE팀이 박빙의 승부로 이겼다는 점. 아, 알려드립니다. 드라마다, 드라마야. 네. 진짜 드라마다. 드라마다, 이건. 야. NC야 엄청난 또 경기를 보여줬고요. 아니 무슨 다람쥐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역시 NC가 네. 오지은의 딸. 아, 네. 네. 대단합니다. 아, 아 신났죠? 아, 우리 서우정과. 네. 네. 아우 뭐 세레모니 그래요. 야 우리 NC야랑 N 그리고 김시원도 좋았고요. 네. 김시원은 묵묵하게. 묵묵하게 잘했죠. 리더는 묵직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승전은. B1팀과 C2팀의 결승이 되겠고요. 동메달 결정전 3, 4, 2전은 정준해설 네, C1팀과 D2팀이 격돌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동메달 결정전이에요. 네. 이기면 메달 따거든요. 굉장히 아쉽게 탈락한 두 팀 간의 경기가 네. 되겠습니다. 바로 경기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3, 4, 2전 시작합니다. 자, 동메달 결정전 3, 4위전 지금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좀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소극적으로 서 있거든요. 네, 지금 약간 결승전에 진출을 하지 못했다고 지금 약간 네. 아, 뭐 풀이 죽었나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강건우 씨가 네. 활약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공교롭게도 양 팀에 다 K-Tigers 제로 선수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건우, 변현민. 네. 네. 다이아의 은채 선수가 적중률이 방금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였거든요. 작업법이 통했나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죽지 않았어요? 아이언맨인가? 아 캡틴 아메리카인가? 방패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지금 6대 4로 네.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거의 비슷합니다. 방송 나오고 나면 참 변현민 선수는 길이길이 기억될 겁니다. 네. 대단한 선수예요. 아주 코믹해요. 아, 네. 이것도 무슨 거죠? 아, 네. 그래, 어차피 결승 못 간 거. 브로크. 웃음을 주겠다. 네. 마이클 잭슨. 네. 여섯 명이 경기하고 있는데 변현민밖에 안 보이죠? 아, 네, 엄청나네요. 하지만 그럼... 적중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할 거 다 해요. 지금 9대7이에요, 9대7이에요. 네. 자, 아니, 결승전이 아니라도 나는 이 하도, 이 게임의 제일 수혜자는 변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다른 선수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 갑자기 뛰어나요. 하는 거 보세요. 아, 엄청 까부네요. 네. 네. 저 두 손으로다가, 이야. 하지만 너무 잔망을 떤 탓에 네. 점수차가 좀 벌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기는 팀은 동메달을 네. 가져갑니다. 그럼요. 네,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합인데.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에서요. 네. 3위는 입상이고요. 네. 4위부터는 참가입니다. 아, 그리고 월드컵. 축구 월드컵만 해도
상금이 엄청나게 달라요. 아, 3위랑 4위랑. 네. 네.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 자 이제 주먹질 하죠 아예 그냥. 네. 아, 금 넘어갔어요. 금 넘어갔어요. 도망쳤습니다. 아, 아 귀엽네요. 네. 앞에서 빨리 이렇게 하고 도망치고. 아. 자, 아 변현민. 또 네. 아, 까불어요. 네. 약간 볼링 자세 같기도 하고요. 네. 아, 이제 변현민은 이번 경기 이후로 까편민으로 네. 또 별명이 네. 또 새로 생기지 않을까. 네. 은채 선수도 지금 게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침착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춤을 추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다섯 발 던져놓고 뒤쪽으로 빠지고. 강건우 선수가 지금 앞쪽으로 나오기보다는 배리어를 이용해서 좀 버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거의 굳히기 가니까요. 7점 차이네. 강건우가 약간 소극적이 아닌가. 하지만 네. 팀은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22대 15로 지금 10초 남은 가운데 C1의 승리가 거의 지금 8분 음선 넘었습니다. 네, 아, 자, 5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자, 네, 지우, 유정, 리더 쌍포가 좀 아~ 자, 피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메달은 C1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네, 아, 굉장한 승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어, 아, 지금 지쳐가지고 좋습니다. 자, 지금 C1팀이 동메달을 가져갔습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결승전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결승전 먼저 지금 현장에 나오는 드락을 통해서 선수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드락! 오예 오예 DULOCK 드락!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으로 왔어요. 파이널 배틀이요. 파이널 배틀 이제 마지막 라스트 라운드라는 얘기죠. 자, 이제 양 팀이 진짜 하도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아, 하지만 금메달이랑 은메달은 좀 다르잖아요. 혹시 느낌이 둘 다 좋지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향한 이분들의 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기 씨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타격률 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컨디션 괜찮나요? 아,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아까 물 많이 먹었었는데 좀 네.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지금. 아, 지금 다시 올라온 네, 것 같아요? 네, 다시 올라왔어요. 마지막 각오 딱 한마디로 딱 짧게 한다면? 어, 저는 굳이 뭐 경기 안 하고요. 네, 저희 네. 멤버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신경 쓰지도 않겠다라는? 네. 오, 오, 스웩.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피바다. 이렇게 네. 은메달, 금메달이 남은 경우에는 네. 이왕이면 금메달이 좋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금메달만 보고 열심히 쏘아 되겠습니다. 아, 쏘아 되겠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민지 씨. 이길 겁니다. 아, 무조건 이기겠다. 네. 앞뒤 없이 무조건 이기겠다. 네. 좋습니다. 이쪽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상대 팀. 네. 야, 이쪽은 팀워크 제가 본 이래로 정말 좋은 팀워크였어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경도 안 쓰시고 금메달 딴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 네. 네. 딱 그쪽만 바라보면서 신경 써서 금메달 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부셔버리겠다. 네, 그렇죠. 아, 부셔버리겠다. 멋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현 씨. 아, 드디어 네. 숙명의 라이벌 우리 또 충기 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이쯤 되면 다른 말보다는 이제 결승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쯤 되면 저 제 자신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요. 오오오오 스케어. 뭘 더 보여줄지 네, 이번 경기로 또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 네. 네,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너를 딛고 올라가는 네. 거지 결승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성장 드라마를 써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어떻게 텐션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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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소리 질러! 결승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갑시다! 대망의 결승전 제1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판이 아니죠? 네, 3전 2선 승제 80초 짧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네. 정말 순간의 집중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역시 SIS의 N 선수 스피드 네. 오러 가죠. 아, 그렇죠. 복수 혈전이 통할지. 네. 통할지. 1대1. 저는 뭐 민충기 선수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벌써 6히트를 기록을 하고 야. 있었고요. 2대1 역시 박빙이죠. 이게 시간 초수는 짧아졌는데 네. 배리어 개수가 그대로예요. 아. 훨씬 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 핵심을 짚어주네요, 정준. 네. 아, 근데 역시 너무 박빙이에요. 네.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동작으로 지금 장풍을 던져놓고 네. 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배리어를 깔아주고 또 무빙하고 이게 된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자, 양 팀의 지금 적중률이 네. 달라요. 8강전이랑은 아, 네. 달라요. 네.
동점이죠. 박빙이죠. 야. 자, 18초. 손에 땀이 나네요. 네. 네. N 선수 가운데서 포크로 찍듯이 이리 와! 하나씩 콕콕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춘기는 가만히 서 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4초. 자. 7대 7인데요. 아! 8대 7. 9대 7. 피니시. 자, 결승전. 결승전 1차전은 자, 우리 B1팀이죠? 네. 네, B1팀이 먼저 1승을 가져갑니다. 민준기, 네. 시현, 조민지. 네. 역시 탄탄한 경기력, 그리고 압도적인 명중률을 자랑을 했죠. 아, 근데 민준기가 사이드 스텝으로 계속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천천히 그걸 전략으로. 혼란스럽게. 네. 옷깨처럼. 맞아요. 이 정도 경기력이면요. 네. 주업 아이돌, 부업으로 VR 선수해도 됩니다. 아, 좋은데요? 아니, 이 게임이. 그 월드컵이 있는 게임이라니까요. 춤을 잘 추는 멤버보다는 네. 이 민춘기 씨처럼 발라드를 하시는 노래하는 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몰입하나? 몰입해서 그런가. 네, 더 감성적으로 이렇게 네. 하나. 아,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내재된 흥이 있어. 아. 내재된 파동이 있습니다. 발라드지만.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3판 2선 승제입니다. 네. 이번 판에 두 번째 2차전에 B1팀이 이기게 되면 경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들은 2대 0으로 끝나버리게 자, 됩니다. 자, 이제 결승전 2차전 만나보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C팀은 사활을 네. 걸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판에 2차전을 내주게 되면 끝입니다. 셋 다 실드를 사용하셨네요? 실드 네. 사용해야죠. 네. 그리고 SISN과 느와르의 김시현이 두 명의 선수가 이번에 또 스피드를 5로 가져갔어요. 네. 이거 중계를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들려요? 듣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들리긴 들리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네. 아,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고 있네요. 아, 있는데 허경환. 네, 자, 4대1로 지금 B1팀이 앞서가는데 이렇게 되면 네. 경기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오 따라갑니다. 자, C팀 힘내세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네. 자, 주먹질. 자, 충전 주먹질. 중하네요. 다섯 번까지 쏘고 다시 충전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 그 네. 누구도 막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든 이기려고 진지하게 네. 임하고 있죠. 자, 진영 중요하죠. 네, 이제 배리어가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네. 자, 지금 15초 남았는데요. 역전해야 되는데요. 역전하세요. C팀 7대 6! 1조 1점 차이면 한 명 그냥 집중 공격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연타 쏴야 돼요. 연타. 4! 성장 3, 드라마 가나요? 성장 드라마! 8대 7! 여기서! 아리워! 피니시! 자, 이렇게 되면 B1팀이 2대 0으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야, 보이스퍼의 스나이퍼 민춘기. 민춘기. 드림캐쳐의 악몽 같은 키바다 시험. 키태평야. K타이거즈 제로의 차세대 태권 소녀. 아, 우리 조민지 양이 아. 승리를 가져갔고. 하지만 수고했습니다. 은메달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 NC야 그리고 SISN 느와르 김시현. 아, 대단했습니다. 네. 네. 야, 우리 오지엔의 딸 N. 살짝 아쉽겠어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 대부분 네. 잠시 후에 다른 종목에서도 또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지금 N 울고 있죠? 네. 울어요? 네. 왜 울어요? 눈물 왜 울어요? 보이나요? 울지 마요. 눈물 보이나요? 아, 네. 아, 연기돌. 아. 연기돌. 연기돌. 장풍 연기.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금메달, 은메달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야, 하도. 재밌네요. 장난 아니죠. 네. 저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봤어요. 네. 그래요. 4위 팀부터 말씀드리죠. 4위 팀은 D2팀이었습니다. 변현민, 지우, 유정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3위 팀은 C1팀. 은채, 강건우, 위니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2위, 1위는 솔 씨가. 네. 2위는요. C2팀의 N씨야, SISN, 느와르의 김시현 씨입니다. 1위는요. B1팀 보이스퍼의 민춘기 씨, 드림캐쳐 시연, K타이거즈 제로 조민지 이렇게 우승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승팀 뭐 안 만나볼 수가 없죠. 만나야죠. 네, 네. 인터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두 락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보겠습니다. 드락입니다. 아,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경사지 경사. 마지막 역시 결승전이니까 확실히 박빙의 승부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엎어버렸네 또. 와 곡을 그렇게 또 없네. 자 어떻게 우승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발라드 가서 네. 땀을 흘려요. 저희 팀원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네. 이렇게 금메달을 못 딸 거라고. 아 경사다 경사. 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피바다님 생각외로 금메달을 따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 벅차고 네. 팀원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멤버들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지금 아. 계속 응원했잖아요. 아. 네, 저기 마산 생비장님이랑 대전 허리케인님께서 네. 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분은 민지양이 아니라 병역 체험을 갔다 오신 분이고요. 아, 피부 얼마나 약하면 이게 진짜로 꽉 눌렸어. 엄청났어요. 근데 이게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제 얼굴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하죠? 네. 아 근데 진짜 약간 좀 약간 제가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 네. 죽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 죽지 못했어요. 와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하죠? 네 행복합니다. 조민지 소리 질러.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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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이거 참 좋은 거. 아따 좋은 거. 너무나 좋은 거. 자 어쨌든 오늘 하도 이 경기의 최종 챔피언은 이 세 분이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마무리를 또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아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거 금메달인데 네.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세리머니 한번 보고 싶은데요. 세 명 다 같이 세레... 준비한 거 있어요? 하도. 오, 멋있다. 야 진짜 팀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네. 네 새로운 혼성 유닛 그룹의 탄생이네요. 앞으로 이 네. 게임 돌림픽 배틀스타즈 VR 100년 이상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아마 1회 초대 우승자로 영원히 네. 기억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살아있고 싶다. 100회면 야 살아있고 싶다. 소희 씨는 막 같이 참여하고 싶을 것 같아. 아 저는 지금 기회가 된다면 네. 지금 이렇게 셋이서 네. 한번 대결해보는 거 어떨까. 아 좋은데? 네.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2회 때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자 2018 게임 돌림픽 배틀스타즈 VR 하도 경기였습니다. 아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지금까지 중계를 한 캐스터 김영진이었고요. 해설위원 정준이었습니다. 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pider-Man, 브로큰 웃음을 주겠다. 마이클 잭슨.